오늘. 이자들을 상단 일꾼으로 쓰세요. 무슨? 아가씨를 납치한 놈들을 일꾼으로 쓰라니. 누가 그런 결정을 내는 거야? 군장으로 명입니다. 그래. 자네들이 모실 행수님이시다. 시키는 일만 하면 돼. 아, 예. 그놈들 그 생긴 꼬라지들하고 영안이네. 그 겉만 보고 그런 말씀 마시오. 다른 건 몰라도 힘은 좀 씁니다.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. 너. 나 말이요? 이름이 뭐냐? 흑보요. 사내요? 계집이요? 사내인지 계집인지 나도 아직 몰라. 네가 한번 확인해보든가. 형님이 마음에 드나 본데? 그런 것 같다. 잘해보시오. 네가 출궁돼 있는 동안 난 폐하의 명을 받아 외교와 전하의 소식을 주관하는 정객부를 관장하게 되었고 영포는 병권을 맡게 되었다. 나와 영포의 권력이면 더 이상 내 놈 따위를 의식할 가치도 없지. 너와 내가 황후와 왕자들의 핍박과 질시를 받고 살아야 될 운명이라 애써 몸을 낮추어 살아온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그리 살아서는 안 된다. 나는 너를 부여의 태자로 만들어 황위를 물려받게 할 것이다. 너희의 잠못이 누른 것이냐? 안 주무셨습니까? 제가 안 자는지 어찌하셨습니까? 이젠 네 숨소리만으로도 모든 걸 알겠다. 무슨 근심이 있는 것이냐? 근심이라면 차고 넘치는 너한테 괜한 물음을 했구나. 하나, 수련을 하는 동안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네가 언제까지 근심에 짓눌려 있을 것이냐? 어찌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아무리 애써도 흔들리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. 네 검으로 해를 가르고 달을 가르기 전에 인연의 끈부터 잘라버리거라. 네 고통의 씨앗은 인연의 끈을 끈덕지게 잡고 있는 것이다.